네,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박우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급등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부터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JMT는 목표가에 근접을 했고 해인은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JMT와 해인,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네. 일단은 JMT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장중에 몇 프로였죠? 16.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대량 거래가 금일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포인트 기술적으로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적 자체도 보면 특히나 이제 작년 그 연간 기준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게 4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봐도 가장 최근 그 분기라고 볼 수가 있는 4분기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OLED 쪽에 대한 성장으로 그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매출 볼륨과 함께 실적이 같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좀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많이 싼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금일 이제 4,375원까지 슈팅이 좀 나오면서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수준 지금 한 1,5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거래량이 일정 부분 소화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겁니다. 끝난 종목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유는 아직 바닥에서 올라온 폭과 그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끝난 종목으로 보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단은 들고 계시다면 그리고 뭐 이익 실현했다면 축하드리고요. 들고 계시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한 4,000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언제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물량을 줄이셨다가 이제 다지는 구간들을 추후에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인이죠. 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 정도, 아니, 3주 전이네요.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 이 종목은 사실 전일 상한가를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률은 좀 되는 상황이고요. 금일 8,290원까지도 고점을 형성을 했었고, 애초에 제가 제시를 했던 목표가는 이미 전일 돌파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앞서 JMT는 제가 이제 OLED 쪽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해인이라는 회사는 이제 건설기계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캐터필라 협력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최근에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유럽 쪽 코로나 재확산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지 어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철강, 해운, 건설, 건설기계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지금 로테이션이 돌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해인은 다소간에 좀 소외가 많이 돼 있었는데 그 소외됐던 부분들을 전일 상한가로 강하게 좀 분출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익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재매수 자리는 일정 부분 이 종목도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 실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인과 JMT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함께 잡아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예, 네. 일단 금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시엔투스 성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가장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바닥권에서는 지금 최근 일주일간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이 좋은 흐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관 수급을 바탕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돼서 실적 기반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 회사는 32,000원의 공모가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 바닥에는 좀 올라왔지만 아직도 24,000원대입니다. 좀 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밸류 자체가 2,400억 밸류입니다. 2,400억 밸류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대 후반, 700억 수준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는 이제 원래 필터 관련된 에어필터 관련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터 사업이 원래는 동사 매출의 주를 이루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마스크 판매가 대량으로 늘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아에르라는 이제 프리미엄 마스크 라인업이 있고요. 이 부분이 예년 대비해서 7배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갑자기 이제 확 좋아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싸다라는 거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에 좀 묻혀 있기는 한데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항상 이제 3월달, 4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고 그러한 계절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3월 24일이죠. 아직까지도 좀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발생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펌핑시키는 역할들은 아직은 올해는 안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그러한 모멘텀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자면 결국은 동산은 청정기 관련돼서 필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 사업을 어떤 수처리 필터라든지 에어필터 같은 경우도 그 적용 영역을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군에도 이제 자동차에도 동사가 만드는 필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목표가는 사실은 공모가 수준 봐도 될 것 같아요. 공모가가 32,000원인데 일단은 3만 원을 넘어가기 직전 단위인 한 2만 9천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만 2,500원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한국큐빅이라는 좀 개별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한국큐빅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내장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컬트 피트라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관련된 그 공법 자체가 이 회사밖에 쓸 수가 없는 게 일본과 이제 제휴를 맺어서 이 기술을 국내에서 동사만 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그 동종 섹터 내에서도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니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은 동사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역시 이제 실적 밸류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3개년도 실적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입니다. 매출액은 사실 비슷해요. 1,600억, 1,500억, 1,700억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32억, 60억, 118억 거의 한 해에 지금 두 배씩 늘고 있거든요. 30억, 60억, 120억 이러한 형태로 지금 연간 실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느는 실적이 느는 속도에 비하면 이 회사도 좀 주가가 많이 쌉니다. 시가총액이 불과 700억 수준에 지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적 대비 심지어는 이제 최근 3개년간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두 배의 성장을 지금 3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모멘텀 측면, 이제 스몰캡에는 항상 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멘텀 측면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홀로그램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회사가 주가가 잠깐 이제 펌핑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어떤 홀로그램 관련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왔던 종목이에요.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회사에서는 AR과 VR과는 좀 어느 정도는 선을 예전에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주가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작용이 될 수가 있다. 기술적인 포인트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그러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방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5,500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선 제시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큐빅 그리고 CN투스 성진까지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와우넷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 전략 이제 짤막하게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서 유망주 함께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네. 증시가 3,000포인트를 계속 좀 이제 그 테스트하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 영향에 따라서는 뭐 내일 또 바로 회복도 가능하니까 일단 3,000 이하에서는 어쨌든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좋은 종목 좀 비중을 늘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종목은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 올해 좀 계속 보고 있는 게 작년보다 올해 좀 좋아지는 기업들 주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실 반도체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그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 뭐 화장품 면세점 이쪽도 좀 있는데 오늘은 좀 OLED 쪽에서 SFA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OLED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SFA가 좀 가격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OLED 설비 투자를 뭐 늘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하반기에 중소형 패널 쪽에서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OLED 쪽으로 보시면은 그 이번에 갤럭시 노트가 이제 안 나오거든요. 올해는 그거 대신에 나오는 게 바로 폴더블 3종 세트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폴더블 폰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보통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이 OLED 화면 그 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걸 또 애플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이번에는 좀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증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노트북에도 OLED 지금 패널을 탑재할 거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OLED 관련 섹터 하나 정도는 좀 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내년 초에는 또 삼성이 QD OLED TV 뭐 출시한다는 그런 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까지 아우르는 그런 좀 장비 회사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SFA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네. 일단 가격적으로는 지금 많이 빠져서 매력은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7,000원 손절가는 한번 37,000원 잡고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 정말 가격적인 매력도 함께 있네요. OLED TV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SFA 오늘 또 유망주로 주셨고요. 송재호 고수께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도 이제 OLED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간식이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덕산도 요룩스도 이제 한 32,000원 정도에서 방송에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한 5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 예. 네,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OLED 어떻게 보면 탑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TV, 노트북, 아이패드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된다는 점에서 거기에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덕산 테코피아 그동안 좀 한번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또다시 반등이 저점에서 다시 올라온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고객사의 그 증설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점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PI 요즘 필름이 상당히 소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진출한다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군이 앞으로 좀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로는 한 23,000원대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나 18,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같은 업종을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덕산 데코피아도 OLED 종목군 안에서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의 이의현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은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CIS 가지고 나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회사냐고 보면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뭐 코터라든지 이게 극판 제조 장비거든요. 실린더, 뭐 슬리터 이런 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주가 레벨업이 작년에 크게 됐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재작년 2018년에 한 400억 대 매출에서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2019년에 갑자기 1000억 매출이 극대화가 됐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개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100억 정도. 올해 마지막 얼마 전에 발표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매출 자체는 이제 1,000억대에서 조금은 정체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매출이 1,000억이었고 작년 이제 감사 보고서상으로는 1,180억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순이익 부분,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 원가 자체가 바로 반영이 안 된 부분,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고 판관비나 이런 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여러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현재 뭐 예를 들면 공장 증설 이번에도 또 하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는 제품 원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현재 주가 횡보세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계속 꾸준히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전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은 커가는 시장이고 파이가 점점 커가는 시장이고 여기서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제조 장비업계 내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사는 한 번 더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가 이제 시중에 개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서 현재 횡보세에서 한 번은 더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현재 한 14,200원 종가로 끝이 났는데요. 내일 뭐 한 14,000원대 요 정도 전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16,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 다시 돌파 시도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손절가를 제시한다면 12,800원 정도, 13,000원 전후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